네, 이어서 C 파트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5-7이니까 당연히 요렇게 잡아야 되겠죠. 새끼로. 네, 그 다음에 요 7-7을 2번, 3번 손가락으로 잡아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2, 3 잡고요. 그대로 내려와서 4, 3에서는 1번, 3번으로 1번, 3번으로 바꿔줄 거예요. 그래서 요 녀석이 그대로 두칸 옆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되겠죠? 그 다음에 두칸 옆으로 하고 나서 2번 손가락이 남았잖아요. 여기를 2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. 천천히 한 마디씩 다시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마디는 그 다음에 손이 날아가서 2번, 3번으로 녀석이 그대로 옆으로 두 칸, 그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4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. 이런 연주가 만들어지겠습니다. 자, 그다음 나머지는 또다 똑같아요. 그다음 또 다음 마디 볼게요. 하죠. 일단 마지막 네 마디 보게 되면 다 똑같습니다. 이렇게 벌써 C파트가 끝나버렸습니다. 아쉬우니까 한번더 쳐볼게요. 이렇게 C 파트를 마쳤습니다.